Nice game TV. Bienvenue au monde fantastique en plastique.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제 옆에는 흑화 김동세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뉴메타 연구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오늘 전략, 준비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 자, 오늘 첫 번째 전략은 한놈만패. 오. 말 그대로 한 명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잡아버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포킹. 오. 알아주시면 됩니다. 포킹. 포킹의 완성형 조합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포킹 완성형 조합입니다. 정말 완성되어 있는, 바텀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우위를 게임 전반적으로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험 3, 뉴메타 연구소 팀과 역시 오늘도 시청자 두던 팀과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뉴메타 연구소 힘듭니다. 왜요? 벌써부터 지금 수명이 다 됐나요? 시즌3로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뭔가 새로운 어떤 포맷의 변화나 생각하고 네. 있어요. 아, 드디어 여러분 뉴메타 연구소가 문을 닫을 때가 됐군요. 시청자 도전팀도 2주 전부터 두 팀밖에 없어서 마지막입니다 거의. 아, 이게 인기가 이 뉴메타 연구소가 정말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접을 때가 드디어 됐군요. 어떻게든 우리 웅잉발로 네.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소재 고갈도 심하고요. 네. 우리 연구원들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즌3에서는 뉴메타 나올 수, 다 뉴메타예요. 공식 경기가 뉴메타예요. 네, 그래서 뉴메타가 그렇게 큰 어떤 이슈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포맷이 생각나면 바로 네. 뉴메타 연구소는 문을 닫고 우리 연구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시험 기간이라 막 잘 연습도 사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요. 뉴메타 연구원들이 저녁에 연습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이 안 되고 네. 새벽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든데 하면은 또 연구원들은 다음날 또 스케줄도 있는데 연습을 못하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새로운 포맷을 생각하는 대로 새로운 포맷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메타 연구소는 결국 이별은 만남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별은 이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 시간대는. 그렇습니다. 네, 뉴메타 연구소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거의 수명이 다 했다. 이제 그 휴대폰으로 치면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된다. 그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충전기 꽂으라. 네. 그 수준까지 왔어요.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왔군요, 드디어. 계속되는 소재 고갈, 소모, 흑화 하다가 드디어 뉴메타 연구소가 문을 닫기 직전에 프로그램을 여러분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네. 제니스가 또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제니스 기막힌 상품. 아, 뉴메타 끝내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슬퍼요. 제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동수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수형과 어떻게든 함께 가는 걸로. 예. 자, 그럼 오늘 제니스에서 또 하시는 기가 막힌 상품이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신제품입니다. 신제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릭하시고요. 네. 자유 게시판 가시면 아, 예, 19금 또 왔네. 지워야죠.
아니 방송 중에 지우십니까? 아 지워야 돼. 지울 건 빨리빨리 지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새끼는 진짜 얘 어떻게 안 저 되나요? IP 추적을 해서 신고 안 되나요 이거? 위에 사진 좀 아니 아니 그렇습니다. 보지 말고 지워야 되고 네. 다른 데도 봐야 돼요. 다른 데도 올렸을 거야. 네. 이, 아, 이럴 줄 알았어 양나란 놈. 다른 데도 올려요 이거 하나 올리는 게 무난한 사진 올렸네요 이 녀석. 아. 좀 강한 걸 올리지.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 오늘 신제품 할인 판매 가장 상단의 신제품 제네스 마우스 할인 판매 초록색으로 된 거 그렇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오늘의 상품 짜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신제품 마우스입니다. 제네스 스톰 MX M3 게이밍 마우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제품이죠. 일단 눈에 띄는 건 최우수 판매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수 판매자 CS 응답률 100%고요. 상품성 만족 99%, 배송 완료율 100%. 지금 판매 수량 보시면은 따끈따끈한 제품이에요. 이제 막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신제품이에요. 완전 신제품. 실제 판매가는 39,100원이지만 오늘 즉시 할인가? 31,000원! 31,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신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상품사한테 새 제품 무상 2년 동안 AS가 되네요. 2년이면 여러분 2년이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2년이란 시간은요. 군대. 그렇습니다. 군대를 갔다 올 시간이고요. 남자라면 모든 성장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개는 다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몇십 번을 평생을 몇십 몇백 번을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2년입니다. 거의 마우스를 쓰는 기간 동안에는 무상 AS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AS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AS는 어시스트라고 하지 마세요. 어택 스피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몰라요? 뭔가요? 아 진짜 몰라요? 애프터 서비스. 오 그래요? 모른 척 하기는 알면서.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한 네, 무상 2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무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아 여기 시청자분께서 2년이라는 시간은 당군이 회사를 가출한 시간. 이런 노래가 생각나나요? 어떤 노래죠? 2년이라고 하죠. 이선희의 그렇습니다. 가왕 이선희 언니의 잊을 수가 없죠. 맞죠 하시는 노래.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네. 자 마우스 한번 살펴보자. 오 프로페셔널 게이밍 옵티컬 마우스 M3. M3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M3 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M3요? 유럽 최고의 팀이 어디입니까? M5죠. M5보다 더 뛰어난 그게 바로 M3군요. M3라는 거예요. SM은 뭐니 뭐니 해도 SM3가 최고죠. 자동차는 세븐이 멋있지 않나요 더? 그렇습니다. 세븐은 세븐. YG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말해 실언을 했네요. 그렇죠. 요새 털리고 있는 세븐겔이죠. 양영석 사장님께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심심한 심심하네요. 그렇습니다. 최강의 게이밍 기어 스톰 X 탄생 프로페셔널 게이밍 옵티컬 마우스 M3. 디자인이 살벌합니다. 와 닌자 같은 엄청나죠. 메카 느낌도 나고 닌자 느낌도 나오고 뭐, 카지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이게 눈 같고요. 초가스 느낌도 나고 약간 그 건담 로봇의 얼굴 같은 느낌이 나네요. 판테온의 눈 같은 느낌도 나요. 이야 기능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고 3050 옵티컬 센서 탑재.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 가능한 승리를 위한 승리를 여러분 항상 게임하실 때 승리를 원하시잖아요. 그 승리를 위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외국에서 네. 인기 있는 한류 아이돌 빅뱅에서 사고친 게 누굽니까? 승리죠. 승리. 그 그렇습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향한 발걸음에는 탑도 있지 않습니까? 탑에서 만약에 승리를 외칠 때는 이 마우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탑을 가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를 쓰시면 여러분들 네. 목이 자동으로 졸라집니다. 목이 졸려요?
목이 졸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링을 보는 그 느낌을 마우스만 사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최고의 게임 마우스입니다. 혹시 빅뱅의 승리 씨가 이 방송을 보시면 네. 승리 씨는 이거 한 100개씩 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승리 씨가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마우스를 대량 구매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기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옴론사의 스위치를 적용했네요. 옴론사 최고의 아시죠? 최고의 기업이죠. 옴론사 여러분 아시죠? 옴진리교 아닙니다. 옴론사입니다. 옴론사예요. 네. 내구성 최대 일시백 500만회 만 10만 100만 500만회 500만회를 지원하는 거의 그러니까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초면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1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구성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고요. 맥스 4000 DPI 총 8단계를 지정하는데 그중에 3단계를 지정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8단계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맞는 거 3개 딱딱딱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디테일하게 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세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와 게다가 최고 스피드에 1000Hz 폴링 레이트 지원 총 4단계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폴링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폴링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요? 조랑말? 왜? 슈퍼스타 K의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죠. 허각과 함께. 누구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누구요? 폴링 그 누구? 허각이랑 누구요? 허각과 함께 네. 슈퍼스타 K의 최고의 흥행을 이끌었던 존박. 예, 존박. 존박의 falling. 너네도 falling. 그렇습니다. 망했죠. 네. 여러분들. 네. 하지만 폴링 레이트로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폴링 레이트는 손에 폴링 레이트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시죠. LED가 6가지나 돼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안방을 책임져 줄 LED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게 무려 6가지 색상이란 거예요. 색깔이 6가요. 6개. 아, 색깔이 마우스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빨간색 싫어하시는 분이나 혹은 생맹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도 생약인 분들 생약 모드 생약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나에게 맞는 색깔, 내가 볼 수 있는 색깔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 담배 여러분들 요즘에는 단순히 기능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혹은 기능들 이 보여지는 것들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개인화의 시대. 혼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 마우스도 자신만의 나만을 위한 마우스 바로 여기 6가지 색상으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6버튼을 적용하고요. 편리하고 빠르게 게임을 이렇게 버튼이 6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우스 키보드가 필요하지 않아. 마우스 한 손만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와! 더블 클릭, 포인터, 휠 스크롤 다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오? 휠 속도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네요. 오? 대단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게다가 매끄러운 테프론 피트 적용해 드립니다. 이 바닥을 말하는 거죠. 마우스가 진짜 멋있네요. 저렇게 생긴 마우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렇게 생긴 마우스 보셨습니까? 마치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비행선처럼 마치 스타워즈의 우주선처럼 아주 날렵한 디자인이에요. 이걸 타고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마우스를 사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정신은 미국, 저 해외, 저 유토피아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어요. 최상의 인체 공학적 그립감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이게 끝이 없어 장점이. 두 개의 무게추 적용으로 최적의 사용감 제공. 무게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는 이번 경기 하고 나서 읽을까요? 아니요, 다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매크로 기능 지원도 되고요. 매크로 기능 지원, 여러분. 최고급 야, 이 선이 죽여주네요. 패브릭 소재로 케이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패브릭! 게다가 메탈 느낌의 고급스러운 마감을 적용했고요. 네. 자기능 전용 소프트웨어까지 지원이 되는 이 마우스. 여러분들, 놓치실 겁니까? 아직도 구매 안 하셨어요? 아직도 구매 버튼 안 누르셨습니까? 얼마? 3만 1000원 무슨 마우스라고요? 게임 인형 마우스 M3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여러분 바로 구매
하세요. 네. 바로 구매 눌러주세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에서 네. 여러분들 자유 게시판 리그 브랜드 자유 게시판 제 상단을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개나 팔렸나 확인해볼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합 한눈깜패. 네. 이러면 라이브로 합니다. 오. 저는 관전을 하고요. 당연히. 아. 왜 제가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게임을 하면 근데 완성도가 낮습니다. 왜냐면 저는 연습을 이번 주 지나서 잘 못해 많이 못했어요.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좀 재밌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하면은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피땀이 네. 허사가 되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고. 방송 등하고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아니요. 근데 저희 연구원들을 위해서 네. 고생하는 연구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한놈만 패 조합은 말 그대로 한놈만 패면 돼요. 근데 효과적으로 패기 위한 전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습 때 승률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자문위원 건농 자문위원이 추천해준 빌드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이건 아니에요. 오. 이건 저희가 그냥 생각한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정글 카서스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 연습을 못했고. 정글 카서스 NLB를 따라잡기 해가지고 이제 네. 정글 카서스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려 좀 많이 연습 시간이 어제 나온 경기지 않습니까?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정글 카서스 하니까 저는 그게 생각나네요. 정글 세주안이 장인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세주안이가 이번 주 할인 상품에 있습니다. 세주안이 보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롤마켓을 여러분 또 정글의 장인 이번 주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미 섭외 하실 거예요, 세주안이? 그러면 누구 시키려고요?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 왜요? 여러분 세주아니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이번 주 롤마켓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하소서.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은 이 전략은 사실 자신이 없어서 첫 번째로 일단 맞배기로 매분이 뭐 흥할 수도 있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가능성이 저는 한 70%라고 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뉴메타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승리한다면 당연한 승리이겠거나 패배한다면 위대한 패배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위대한 패배? 네. 그런 건 없어요. 패배에 위배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배는 패배일 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네. 패배는 패배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포킹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를 압박하는 조합이에요. 포킹으로. 그게 건농 자문위원이 추천해 준 전략인가? 근데 바텀라인이 약간 특이합니다. 시작이 약간 조금 특이해요. 약간 특이한 건가요? 예. 근데 바텀에서 어떤 이득을 계속해서 챙겨야 되는. 혹시 뭐 더블 원딜인가요? 어? 비슷합니다. 그럼 제이스 보시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어? 아, 특이할 만한 점은 없어요. EU 스타일이에요. 어? 서포트이 살짝 특이하고요. 네. 원딜이 살짝 특이한가요? 아니요. 원딜 하나, 나머지는 하나도 안 특이해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완전히 저의 발상을 뒤엎는 그런 전략이 아닌 것이 뭐냐면 네. 이 건우 선수가 실제로 경기에서 쓰려고 했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요. 안정성에서 뛰어나군요. 네, 그래서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한타만 허용하지 않으면 돼요. 네.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포킹으로 한 대 피를 빼서 이 대치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얻어맞다가 이러면서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모양이 되는 거죠. 아니요. 얻어맞으면서 집에 가게 만들어야죠. 그런 사이에 포탑을 빨리 밀고.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데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군요. 승리를 향한 칼증의 수행 뉴메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가 됐나요? 게임 네. 들어갔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한숨을 내시죠? 긴장됩니다. 왼쪽이 저희 뉴메타 연구소 응원드리고요. 한놈만 패 전략입니다. 베이가 다리오 스르블랑 가렌 우르곳 입니다. 정글 다리우스고요. 그리고 탑 가렌이고요. 미드 베이가 우르곳 원딜의 서포트 르블랑입니다. 서포트 르블랑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르블랑이 네. 서포트는 그런 게 있어요. 후반으로 가서 딜이 안 나와요.
딜보다는 약간 그 보조형. 아, 캐리가 안 되는. 오히려 르블랑은 보조형이다. 침묵의 인장이라든지 왜곡 같은 아니요. 걸 써서. 르블랑은 좀 못 커도 딜은 나와요. 자이라처럼. 자이라보다도 더. 나오죠. 단일 타겟은. 한 놈만 패는 거니까. 한 놈만 패면 되니까. 그러면은 돈템이 아니라 주문력 템 위주로 가겠네요. 돈템을 가도 딜이 나와요. 오. 르블랑은. 네. 하지만 너무 종이 쪼가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렌은 궁극기 한 방. 다리우스는 뭐 말할 거 필요 없죠. 그렇죠. 베이가도 한 놈만 죽이는 데는 특화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베이가 말고도 한 놈만 팰 수 있는 미드 챔피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베이가를 왜 선택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때문인가요? 그렇죠. 오. 근데 왜 그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한 놈만 팰 때 쓰이는 건가요? 왜 한 놈만, 자, 보세요. 우르곳이 네. 이니시에이팅을 겁니다. 초능력화 위치 전환기. 네. 한 놈만 끌어올, 땡겨옵니다. 바꿉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그걸 살리기 위해 달려들겠죠. 네. 그것을 베이가 막습니다. 아, 일단 한 놈만 마치 블리츠 크랭크의 로켓 그랩처럼. 로켓 그랩 이후에 애니비아의 결정화로 상대가 못 오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 상대가 일단 못 오게 만들고 한 놈만 빨리 죽이면 5대 4의 싸움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곳에 있던 우르곳은 사건의 베이가의 사건의 지평선을 통해서 아군에게로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일단 우르곳이 시작을 해줘도 되고요. 베이가가 먼저 스턴을 걸고 시작을 해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르곳은 어쨌든 힐과 최대한 버티는 거죠. 상대방 진영이 어쨌든 우르곳은 가 있을 테니까. 네. 그 우르곳은 버티면서 사건의 지평선 써주면서 우르곳은 빠져나오고.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그 하나를 빠르게 처리해주는. 오. 임놀이죠. 그렇습니다. 임노를 근데 현실화시키는 게 바로 뉴메타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뉴메타 연구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우스 사주세요! 레임덕이죠? 그렇습니다. 뉴메타 연구소는. 전형적인 레임덕이고, 이제는 정말 수명이 끝나서, 오늘이 마지막 해가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 해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뉴메타 연구소, 이 힘든 뉴메타 연구소를 한번 구해주세요! 상대 조합이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카타리나가 미드, 타비 네. 카직스, 원딜 베인 누누의 트위치가 정글입니다. 그렇죠. 이유 스타일이긴 한데, 한번 지켜보고요. 네. 아, 트위치 장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트위치 2렙 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3렙, 2렙 갱 진짜 초반에만 안 따이면 돼요. 그렇죠. 우리 팀원들 그거 잘 염두에 둬서. 네. 따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이지 말라니까 다이브가 생각이 나네요. 따이. 따이. 콰이. 라이. 덩이샤. 그렇습니다. 신났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아직 로딩 중에 있고요. 경기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가 2렙을 조심해야 된다면 선레드 먹고 나서 미드나 탑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은 블루 퍼플 사이드이기 때문에 로딩 왜 이렇게 길죠? 김구 선수가 컴퓨터가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풀림. 예. 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흥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흥할 겁니다. 정말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상대들도 있어요. 지금 플래티넘들이 있고 막 금장도 있고 이래서 네. 좀 무섭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오파트 선수는 NLB 출전 선수였죠. 네. NLB 8강에 진출한 그렇습니다. 팀입니다. 네. 어디 팀이었죠?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트롤 팀 아니면 팀 드라이 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매스크롤을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우스도 접니다. 올려놨네요.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본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 옵저버 해놓고 아래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스마트 키도 제가 조정했는데 그건 필요 없겠죠? 네, 어차피 옵저버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를 1, 2, 3, 4, 5, QW, ERT로 컨트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환사의 협곡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일단 자동 옵저버를 잘 잡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동 옵저버를 일단 초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이엇 게임즈의 개발 실력을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카직스, 카타리나 어떤 조합이세요? 베인 어떤 조합입니까? 돌진 조합이죠. 돌진 조합인데 여기에 트위치와 베인이 양념을 뿌려주는 그리고 누누가 뒤에서 커버를 해주는 이 특성이에요. 카타리나 카직스에게 버텨낸다면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베이가는 아주 적절한 카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전략은 건우 선수가 알려준 전략이 아니고요. 이 다음 이 경기가 바로 건우 선수가 알려준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는 선 레드를 먹고 역시 트위치 선 레드 먹고 탑이나 미드 쪽 갱을 갈 생각이고 가렌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 뉴메타 팀의 블루 쪽에 현재 와드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저기서 레드를 먹고 네. 이쪽 블루를 카운터 치면서 그 먹고 있는 우리 다리우스를 잡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 다리우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르블랑은 다리우스 어디 있죠? 네. 위에 있죠. 그렇습니다. 개똥이죠. 안정적으로 개똥. 오, 트위치가 돌아내곰. 트위치가 돌아내곰. 최단 딜을 내면 낼 수 있는 챔프. 이거 이 빌드가 그, 트위치 장인어른 나왔었던 그분도 명박진님이 네. 쓰시던 네. 빌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무난한 성 레드. 2렙에 은신을 지었겠죠 트위치가? 그랬을 겁니다. 네. 눌러놓을까요? 트위치를 눌러놓을까요? 네. 은신인가요? 매보 네, 미드 쪽을 한번 찔러주네요.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불안합니다 이거. 네. 데카몬이 딜 이거 벗어나기 힘들죠. 잘 썼어요. 근데 바텀도 잘 썼어요. 지금 전면 좀만 늦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1초라도 늦었으면 죽었는데 데리우스가 르블랑 세요. 르블랑 네. 셉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트위치죠. 다리우스가 적절하게 지금 상대 블루를 먹. 근데 트위치에 죽겠네요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아 네, 우르곳도 위험하죠. 베인 잡나요? 한 방, 두 방, 한 방. 야, 그렇지.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하지만 트위치 더블킬. 네. 트위치가 크고 있습니다. 저 음식을 잘못 먹었나요? 밥도 힘들고요. 네. 이 선수들이 똥을 안 싸는데 제가 똥 싸고 싶어지네요. 아, 탑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네. 카직스도 어쨌든 체력회복 스킬이 있기 때문에, 데어리우스. 근데 순보가 있어서 미드라인을 갱을 가지 않는 게, 먼저 사건의 지평선을, 맞추면. 사건의 지평선, 아이고. 아, 탑도. 네. 좋네요. 저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조직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한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균형 일격. 이거 트위치한테 죽겠네요. 전멸이 없어서. 술병 던지기. 불안합니다. 네. 오, 잘 빠졌어요. 아, 이거 왜 안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안 찍었네요, 사건의 지평선을. 왜 안 찍었지, 사건의 지평선을? 이게 핵심인데. 네. 방금 여기 딱 돌아왔을 때, 사건의 지평선을 딱 걸었으면은. 그렇죠. 포탄 맞고 죽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걸어야죠, 지금. 아, 지금 3렙이, 지금 4렙. 찍었어요. 네. 걸고 딜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데어리우스 순보 아니 포획 학살 출혈 점화가 없어요. 아 베이가가 점화를 찍어줬어야 되는데 네, 베이가도 체력이 없어서 좀 이것도 급히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3초 2초 베이가 죽겠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네 사건의 지평선 다행히 플라스크가 몇 개 남았죠. 한 개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바텀은 CS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네. 베인은 우르고한테 좀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위치가 항상 올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서 너무 무방비라는 거예요. 트위치! 여기 핑크하든가, 이거 핑크하든 일단 깔아놨는데. 네, 좋은데요, 우르곳. 보고 있네요, 다행히.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장님, 저 똥 좀 싸고 와도 돼요? 예, 쏘고 싸고 오세요. 그렇습니다. 똥 좀 싸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트위치 잡히죠. 트위치! 베인 잡히죠. 그렇죠, 더블킬. 이야. 5분 만에 지금. 오는 거 봤어요. 3대 4. 빼야죠. 뺄 수 있어요. 이러면 베이가 그렇습니다. 좀 풀리고. 네. 베이가는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와. 좋은데요? 베이가도 잘 버텨주고 있고. 우르곤 르블랑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상대가 우르곤 상대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약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네. 똥 싸고 오세요 빨리. 그렇습니다. 근데 가서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좀 모으고 있어요 똥을. 더럽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물어보시길래. 아 탑이 근데 너무 잘 컸는데요 카직스가. 그러게요. 1킬에 CS 차이가 20개 정도 나고 있는데 이게 한 놈만 패 조합인데 저쪽도 한 놈만 패 조합이에요. 카직스랑
카타리나가 한 놈만 패로 들어오게 되면 순삭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빨리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텀이 좋네요. 지금 바텀이 시청자분께서 있고. 똥기옥이라고 하는데요. 변기옥, 변기옥.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똥을 나눠주세요. 그렇습니다. 와드를 안 사오네. 오, 르블랑 진짜 세요. 서포시. 오, 르블랑 서포시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우르곳에 지금 야만의 몽둥이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요. 방금 또 이렇게 불그레까지 이미 먹고 온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세. 우르곳이 진짜 셉니다. 우르곳 르블랑이. 네. 무시할 만한 조합이 아니에요. 이거 부식 선수류탄 맞으면 산성 추적탄에. 게다가 레드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네. 르블랑은 중폭의 고서 가면서 아마 KGM은 저희 회사로 똥을 싸서 택배로 보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 너무 아프네. 네. 트위치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네요. 다행히 알고 있네요. 그렇죠. 조심하겠죠. 지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긁어주고 빠져야 돼요. 네. 긁어주고 빠져야 돼요. 용기를 안 짓고 왔기 때문에 미니언의 딜에 이거 지금 콤보 타이밍 노려볼 수 있죠. 카직스가 6렙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야 돼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레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4렙. 그렇습니다. 쪽은 5렙. 그렇습니다. 잘 맞았어. 스턴 걸리죠? 잡기죠. 와. 바텀이 너무 세요 이거는. 와 녹서 쓰식. 와 포획. 바텀이 흥해지네요. 이런 식입니다. 다른 쪽에서 망하면 다른 쪽에서 흥해지면 되는 거예요. 카직스가. 카직스와 카타리나의 궁 연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 방에 죽죠. 죽음의 꽃. 이런 식으로 바로 죽죠. 사건 입혀서 좀 아꼈어야 되는데. 네. 사건 입혀서 아껴야 됩니다. 3렙 쓰면 안 돼요. 그렇죠. 3렙 때 사건의 지평선 안 찍어주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네요. 이거 그래도 바텀이 잘 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데요?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르블랑을 플레이하고 있는 김구호 선수는 예전에 원딜 르블랑으로 뉴메타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르블랑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연구원들이 요즘에 멘탈 상태 어떤가요? 마음에 들어하나? 딜 상대한테 지금 우르고 돈 얼마인가요? 단검에 지금 관전사의 군에 갈 때가 아니죠. 그냥 싸우죠? 싸워도 될 것 같은데요. 회복. 오 평타 한 방. 트위치 이제 안 돼요. 네. 오면 우리 역으로 당합니다. 안 돼 나 1400원. 그렇습니다. 이러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1663원이 있어야지 7위의 옛날 도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나와요. 선택을 해야죠. 여신의 눈물 선택합니다. 여신의 눈물 좋아요. 네. 만화문에도 괜찮습니다. 아 너무 아프네요. 엄청 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쪽 여신의 눈물. 네. 이거 스택 쌓으면 돼요. 그냥 스택만 쌓자. 스택만. 이 결국은 한 놈만 패라는 상황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 오는 거예요. 지금 바텀이 너무 흥하고 베인이 어쨌든 딜이 안 나오는 상황. 베인 네. 아이템이 지금 광전사 군화에 단거만 하거든요. 실제로 딜량 그렇게 심한 죽었네요 이거. 와. 서폰 무시합니까? 와. 서폰 무시합니까? 와. 이렇게 센데? 그렇습니다. 균형 일격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몇 스택 쌓았죠? 균형 일격? 23스택? 24스택? 네. 24스택. 추가 주문이 24까지 올라갔습니다. 베인을 고른 게 일단 실수예요. 그렇죠. 베인은 우르곳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그렇죠. 우르곳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인의 선택은 여러분들. 특히 노말은 못 잡고 상대 픽을 못 보니까. 지금 똥기옥이 베인에게 잘못 전달됐답니다. 네. 다녀오세요 빨리. 저까지 신경 쓰이네요. 아직. 초동력화 위치전한 게. 그냥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딜. 누누 절대형도 딜. 잡... 와. 르블랑 위험해요. 르블랑 위험해도 르블랑이 죽는 대신에 2대1. 2대1은 좀 힘들죠. 아 이건 좀 무리했네요. 그렇습니다. 르블랑 살리고 오르고 죽었네요. 르블랑이 좀 시간을 비웠던 게 좀 문제였어요. 다리우스까지. 아 이거는 플래시 없었나요? 먼저 포획을 했어야죠. 플래시 포획을 하던 거 했어야 했는데 다리우스가 먼저 나왔어요. 원하게는 왜 멍때 엉크 터졌어요. 야 이놈아! 안 자고 뭐여?
터진 거죠. 아니 이게 은신 쓰고 들어와서 몰랐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큰일 났네. 네 8-7 글로벌고도 역전됐네요. 그렇습니다. 한타에서 센 조합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한타에서 세요. 그렇죠. 르블랑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르블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템 두 개 갔고요. 핑크하드 샀고요. 우르곳이 곧 있으면 만화문에 만화문에 갈 아이템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네. 탱키하게 가야 돼요. 어차피 딜은 지금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탱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렌과 우르곳이 다리우스와 함께 어느 정도 탱을 담당해 딜탱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닌자의 신발을 간 거고요. 우르곳이 네. 공속이 그렇게 크게 필요